지금 제가 그 총무과에서 일식집에서 지출한 업추비 카드 관련된 지출 증빙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 안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래서 검증합니까? 이게 제주도정의 재정으로 쓴 업무 추진비가 개인정보입니까? 이래서 무슨 인사청문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인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녀의 재산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뭐 증명하는 것 같은 거. 제출 지금 제출한 목록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제출돼 있을 제출된 겁니다. 걸로. 아니 엑셀 파일만 오고요. 엑셀 파일로 해서 오셨는데 아무튼 증빙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5년 이상 된 자료도 아니고 정말 오래된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정말. 자료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제가 모르겠네.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 시간 다시 넣고. 예. 제주 도정이 민간 건설업자들의 낙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건설 투기의 낙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오마카세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아하시나요?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18년 말부터 2년 8개월 동안 비서실에서만 1,618만 8천 원 쓰셨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랑 가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최저 메뉴 런치 6만 원, 뭐 런치 6만 원 이상인데 디너는 1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12만 원 결제했을 때는 뭐 런치 세트를 0.5인분씩 드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 업추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억울하시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 관계자들이 8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증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와 비서실의 전체적인 횟수를 봐도 이 오마카세 드신 횟수가 비서실만 47회 1,600만 원입니다. 총무과 54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총무과는 그러면 원희룡 이 47회는 이 후보자께서 가셨다고 쳐도 총무과 54회는 직원들이 제주도청 직원들 오마카세로 회식을 하십니까? 이게 서민의 눈높이가 맞습니까? 제주 아니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검증을 하죠. 제대로 되게. 자, 그 답변을 드려도 네, 말씀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지금 그 비서실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그 일시 장소에서 지출하고 총무과 지출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서실도 가서 결제하고 거기에 총무과가 덧붙여서 결제한 게 아니라 비서실에서 결제한 네, 내용은 잘하셨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오전 질의 때 총무과에서 잡힌 내용을 결제한 발췌해서 것이다. 비서실로 제출한 겁니다. 하셨습니다. 후보자는 예. 이 식당에서 47번 식사하시고 1,618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는 45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 정도 누락된 겁니다. 결국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총무과의 지출 증빙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총무과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제가 세세한 네. 세세한 지금 장부와 목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추후에 질문을 드리는 것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 장관 직무수행과 관련된 질의인데 제가 무슨 회계 격리도 아니고 지금 이 회계 처리하는 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오히려 인청팀에서 장관 후보자께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지금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장관 인사청문회 국토부 장관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근데 지출이 안 돼요. 증빙이 안 제출 안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삼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우리 선배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금 제주도지사를 지금 사퇴한 지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입장이고요. 그때 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던 비서실 내지는 총무과 직원들은 지금 제주도청에 이곳저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꼭 그쪽에 자료 증빙하시면 제가 자료를 못 내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꼭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식 씨 잘 아시죠? 네. 부좌관 하셨고 선거사무장 하셨고 또 도청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조창현 씨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동남건설도 잘 아시고요.
동남건설은 모릅니다. 동남건설 모르시고요. 예. 형광 씨가 친구인 건설업체 대표에게 제3자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 드러나서 정치적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미 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맞습니다. 났고 거기에 제가 도지사 재임 기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성명까지 다 발표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 수사 기록을 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지사실에 들어가서 조 사장님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후보자가 질문을 하셨고 현 실장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고 조 씨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려울 때 빨리빨리 직장을 잡아드리지 왜 시간을 줄일 거냐? 라는 취지로 말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 조 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로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다 끝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자원환경순환센터 조성사업 아시죠? 2천억 규모로 제주도가 직접 발전 사업 중에 최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이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이 발주 변경을 통해서 소각시설과 이 매립시설로 분리가 됩니다. 아시죠? 매립시설은 600억짜리 사업으로, 소각시설은 1500억짜리 사업으로. 근데 이 신기한 게요, 이 컨소시엄을 보시면, 항상 이 동남건설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이 매립시설에, 또 대도건설이 또 소각시설에 컨소시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나중에 오등본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 내용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그 이 단체들에서 고발을 했는데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형광시 씨가 이 동남건설에서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유죄 선고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취직을 부탁을 했는데 동남건설에서 아까 그 조 모 씨에게 월급을 지급한 게 간접적인 정치자금법 수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형광시 씨가 코롱 전 상무를 만나서 코롱이 컨소시엄이 이 매립시설을 발주를 받는데요. 이 조성사업 전체를 동남건설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고 그것은 제주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신가요? 대법원 판결로 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진 사실들을 지금 의원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2015년 당시에 제주도 공무원 인사하실 때요. 형광 씨가 조 씨에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이 진술은 법원에서도 조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형광 씨를 유죄로 선고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법원 판결문을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이미 다 끝난 사안입니다. 이 제가 오등봉까지 사업을 안 들어가겠는데 오등봉에서 변호를 하셨던 분이 형광 씨 두 분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권 씨, A 씨. 이 두 변호사님 아시죠? 나중에 제주개발공사 비상임이사와 제주연구원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신 두 변호사 알고 계십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 이 두 분에 대한 이 권범 변호사와 이정환 변호사님 모시죠? 예, 압니다. 네, 여기 장경태 나중에 계속 질의하시죠.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자료 좀 제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장영태 의원님 말씀한 자료 저 제출 가능하면 제출했어요.